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1단원 6차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 19죠.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괄호. 괄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괄호가 가장 빨리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결국 곱셈이 여러 개 있고, 나눗셈이 여러 개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같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덧셈하고 덧셈 뺄셈과 섞여 있을 경우에는 곱셈 나눗셈이 먼저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그러니까는 결국 76명이 되겠네요. 에게 기념품을 두 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얘를 가로 묶어 가지고 곱하기 두 개씩 해줘야 되겠네요.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가요? 그러면은 하루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루 동안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을 계산한 다음에 하루 양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나누어 준 것을 빼주면 오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관람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 구하는 양은, 구하는 거는 600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래서 600 나누기 3이 되어서 계산하면은 200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개를 나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첫날 오전에 관람객에게 나누어 준 기념품은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26 더하기 50 곱하기 2죠. 26 더하기 26 더하기 50을 묶어서 각각 몇 개씩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76에다 곱하기 2니까는 140, 152가 되겠네요. 152개. 자, 그러면은 하루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오전에 한 것을 빼주게 되면은 오후가 되겠죠. 이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 써볼게요. 자, 얘를 지워놓고 600 나누기 3에서 빼줘야 되죠. 빼기 26 더하기 50 괄호 묶어서 곱하기 2개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괄호 먼저. 괄호는 찔리다. 1번. 그 다음 곱셈 나눗셈 먼저인데 앞에 나눗셈 있고 뒤에 곱셈 있죠. 그러면은 곱셈 나눗셈은 끼리는 갓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600 나누기 3이 2번.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2가 3번. 그 다음 마지막 뺄셈 하는 게 여기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게 식이 길어졌다고 해서 복잡한 것 아닙니다. 순서만 잘 생각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1번 계산했더니 이거는 76이죠? 자, 600 나누기 3 빼기 76 곱하기 2가 되죠. 자, 이거는 그 다음 2번 계산하면 600 나누기 3이니까 200 빼기 76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3번 계산하면 200 빼기 152가 되고, 그 다음은 계산하면 48개가 되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과정이 생략돼서 여기에서 바로 답을 계산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과정을 모두 다 써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계산을 할 때 손쉽게 헷갈리지 않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주죠? 큰일 났다. 축소. 됐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한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죄송합니다. 자, 괄호 가장 중요합니다. 괄호가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섞여 있을 때는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괄호 안 먼저 계산했죠. 1번, 그 다음 나눗셈 했죠. 그 다음에 뒤에 곱셈 했죠. 그 다음 마지막 뺄셈,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지혜와 준기 중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칠판에 문제가 풀려 있습니다. 순서 한번 볼게요. 괄호가 있죠. 괄호가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죠.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해야 됩니다. 곱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 있죠. 그러면 앞에 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곱셈 세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6하고 더해주는 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혜. 그 다음에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준기. 그럼 누가 맞았을까요? 자, 준기의 생각이 맞았죠. 그래서 옳은 생각을 한 친구는 준기입니다. 자, 준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순서, 저기 괄호, 그 다음 곱셈, 나눗셈 순서대로 계산한다라는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3번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자, 괄호 없어요. 괄호 없으면 쉽죠.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한다. 곱셈, 나눗셈이 두 개 이상이면은 앞에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나눗셈 1번, 곱셈 2번, 그 다음 뺄셈 3번, 그 다음 덧셈 4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거를 보게 되면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1번, 그 다음 앞에 있는 나눗셈 2번, 그 다음에 뒤에 곱셈 3번, 마지막 뺄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자, 1번 계산하면은 800 나누기 4는 여기가 200이 되죠. 자,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산하면 30 곱하기 2니까는 60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200 더하기 12를 계산하면은 200 빼기 10이죠.
200 빼기 11을 계산하니까는 188, 188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0과 188을 더해주니까, 더해주니까는 248이 되더라. 쉽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계산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화면 좀 더 키우고 1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1번 계산하면 12 더하기 30이죠. 42가 되고, 그 다음에 800 나누기 4는 200이 되고, 그 다음에 42 곱하기 2는 84가 되고, 그 다음에 200에서 84를 빼줘야 되겠죠. 200 빼기 84는 166이 되더라.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이렇게 식이 많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순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생각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가장 먼저, 그 다음 곱셈, 나눗셈, 그 다음 덧셈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여러 개가 있을 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그것만 잊지 않고 생각하면은 계산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수학을 풀었으니까는 수학 익힘 풀어와야 되겠죠. 수학 익힘은 14쪽, 15쪽을 풀어오면 됩니다. 오늘은 밖에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잡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